그래서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 들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진날입니다. 아르메스 차량을 구입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친구들과 골프도 치러 다녀와 보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도 가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녀와 봤는데 주변에서 다들 차량 너무 좋다고 호평이 자자한데요. 아직 다 누리기에는 기능이나 옵션들을 잘 몰라서 여기 신동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리님 모셔보고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설명 부족하다고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전시차 앞에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르메스 차량의 상징이죠. 엠블럼인데 아르메스. 그리고 상단 그릴이랑 하단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네. 웅장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외관 쪽에 좀 더 웅장해 보이는 이제 전면 후면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차가 가라앉아 보이고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측면 쪽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 글로벤노우가 들어간 이제 도어 스커프. 도어 스커프. 네. 탈 때 확실히 네. 편하고 튼튼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 타고 내릴 때도 되게 이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업무 전화나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방음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솔라 방음 세트가 이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에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실내에서 이제 정수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하이루프에도 이솔라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뒤쪽에 RMS 마크가 또 보이는데요. 엠블럼 너무 예뻐요. 그렇죠. RMS 빌스텐 리어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흔들림 없이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할 방지턱 넘어갈 때 네네. 느낌이 안정감이 있죠. 네,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저희 머플러 TV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 네, 스포티한 이제 머플러 TV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지금 앉아 계신 시트가 저희 이제 아르메스 이제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버킷형 시트라서 그런가 감싸주는 게 저의 몸에 딱 맞고요. 이게 또 네. 조절이 되니까 맞춰서 각자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아르메스만 적용되는 스타 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짝이가 눈에 보이시죠? 네네. 네, 되게 아름다워요. 네. 대리님, 네네. 제가 그때 본 디자인이랑 지금 이 핸들 디자인이랑 다르거든요? 네. 이게 뭔 차이예요? 저희 아르메스는 추가 옵션으로 카본 핸들이 별도 상품이시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8월 달에 계약하신 고객님 한해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저 한 달 후에 할 걸 그랬어요. 기존 룸밀러랑 다르게 그 블랙박스형 룸밀러형이어가지고 정말 차량 운전할 때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가 있으니까 뒤에서 TV를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시트는 물론이고 저희 여자들의 로망이죠. 이거는 풀트림이 이게 원래 전에는 플라스틱. 카니발은 원래 플라스틱 소재인데 가죽을 한 번 더 입혀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를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이거랑 잘 어울려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더 고급져 보이고. 대리님 요즘 같은 날씨에 컵홀더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냉장고가 돈 굳은 것 같아요. 모든 차량에 다 네온 컵홀더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탄 사람만 이 맛을 알 것 같아요. 이 편안함. 그 감싸주는 느낌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리님 제가 네. 궁금했던 게 이 바닥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헤딩본 요트 바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흘려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고 스크래치 날 일도 없고 여기다 낙서해도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전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들과 간식이나 점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올려놓고 업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컵홀더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 네, 맞습니다.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맞아요, 가능합니다. 맞아요. 모니터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핫스팟만 연결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무시동 상태에서도 음량 들으시면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얼마 동안 가능한지? 모니터 전용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스위치만 눌러주면 3시간 정도 시청 가능합니다. 대리님, 제가 밤에 운전하다 보면 네. 이 램프가 은은하니 너무 예뻐요. 네. 네. 센터 및 측후면 쪽에 약 7가지 색깔이 변경이 되거든요. 위에 보면 이제 스타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이렇게 색깔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죠? 네네. 네, 되게 예뻐요, 밤에 보면. 스타라이트만 봐도. 네. 그러니까요. 가족차 말고 연인끼리 타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죠. 네. 아르메스의 메인이죠. 의전 시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르메스 저희 의전 시트에는 이 터치 스크린이 가장 메인이죠. 이렇게 스크린 올라옵니다. 다른 차량에 들어있는 마사지 기능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죠. 다른 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가 되게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네, 맞아요. 되게 미미해요. 마사지 시원하신가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터치로 언더 서포트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몇 도까지 내려갔죠? 거의 170도가량 눕혀집니다. 네. 앞뒤 2열, 3열이 다 똑같군요. 네, 2열, 3열까지 다. 또 조명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지금 알록달록하게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터치로 색상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등받이나 이제 시트 앞뒤 간격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우측에 컨트롤 스위치 있죠. 내려가지고 제가 회전 시트 한번 안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버튼 누르면 더 시트가 앞으로 와요. 네, 지금 사선으로 지금 앞으로 나오잖아요. 네. 락 버튼, 해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간섭 없이 돌아가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누른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차박 모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네. 뭐 친구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끼리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차 안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담소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주보고서. 이 시트는 다 뒤에서 조절하기 가능해요.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당기면 2열 시트랑 이제 3열 시트랑 붙거든요. 최대한 그럼 앞으로 가고 그래서 최대한 눕히게 되면 침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차 안에 침대 완성. 네. 뭐 트렁크 문 열어놓게 되면 뭐 뒤로 더 빼놔도 돼요. 네. 뭐 휴식 취해보시겠어요? 대리님 이제 이건 뭐예요? 아, 여기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시트 앞뒤 간격이랑 등받이 각도 조절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아까는 제가 수동으로 네. 뒤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네, 이쪽에서도 열선 통풍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트가 지금 뒤로 움직이죠. 네. 대리님 이렇게 하면은 네. 어디든지 차박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동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차박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2열, 3열 트렁크에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하면 편하네요.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개방도 가능하고 이제 닫을 수도 있으세요. 네. 좋네요. 좋죠. LED 등이 조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쉽게 찾을 수 있으세요. 네. 아래쪽에 보면 싱킹 시트, 싱킹 네, 시트. 순정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9인승의 혜택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6명 승차 시에 버스 승차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비용 처리까지 가능한 네. 부분, 장점이죠. 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빼먹은 품목이 있는데 바로 신차 패키지. 썬팅, 유리막 코팅, 보호필름 이제 3종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썬팅은 이제 솔라가드, 볼텍스 IR 제품을 제가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 들었어요. 뭐예요? 첫 번째, 계약해주신 분들 한해서 80만 원 상당 디컵 카본핸들을 추가 옵션으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신 분들 한해서 짠! 우와! 목쿠션 한 세트를 드립니다. 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마지막 대전 전시장, 용인 전시장 저희 아르메스 차량 관람하신 고객님들께 아트원 목쿠션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많이 방문해 주세요.